어서오세요. 프리티 다육입니다. 프리투먼입니다. 여기 또 귀신 같은 애들 또 데리고 왔습니다. 자, 자는 요즘, 왜 그래? 그러실 거예요. 아, 왜 그래? 왜 그런 게 아니라, 이런 귀신 같은 애 분갈이를 해줘야, 아, 또 이제 예뻐질 거 아니에요. 자, 얘가 매비나금이요. 22년도에 심어놨네요. 22년 9월 16일 날. 22년 9월 16일. 1년 넘었네요. 1년 넘었는데, 1년 넘고 나니까. 자, 그때는 여기가 꽉 찼겠지요. 아마 영상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? 얘는 영상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를 이제 또, 얘 또 작아졌어요. 이제 그러면 또 작은 분에 심어야 되겠죠? 아, 어떠십니? 얘가 매비나금이거든요. 그리고 얘, 얘 또 귀신 같아요. 얘 루신다입니다. 얘 루신다인데, 얘는 또 왜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놓은 거야? 얘도 아마 얼굴이 이만해서 여기 가득 찼었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겠죠? 얘는 언제 심었냐? 얘는 2월 10일 날. 야, 얘는 다음 달 되면 1년 되는 애구나. 어머, 어떡하니? 어, 뽑아서 너희들 나와야 되겠다, 얘.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, 또 주위에 있는 화분 주워다 심어야지. 저 주위에 있는 화분, 요즘 계속 화분 막 주위에 있는 거 다 갖다 심고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요것도 우리 친구가 준 선물로 줬던 화분이 오래됐어요. 진짜 오래됐어요. 그러니까 걔도 그런 게 있어요. 저도 보고 한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나한테 얘는 또 터졌네 아내가 요런 거. 자, 여기다가 또 요거 심고 이 두 아이를 한번 심어볼게요. 될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뽑아서 어울리면 심고요. 안 어울리면 못 심고요. 일단은 좀 파야 돼. 그리고 어지간히 관리를 안 했어요. 보니까 하엽도 안 띄워주고 관리가 안 된 상태의 그런 아이들입니다. 요거 골라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내야지. 와 세상에 안 돼. 이제 훅 넘치면 이제 여기 또 잠깐만요. 아휴 좀 치우고. 자, 흙이 넘치면 난리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. 얜 뭐지? 여기 하나 죽었나? 일단은 파볼게요. 아, 뿌리는 참 좋아. 진짜 우리 그 미소토에서 정말 아, 이 난다분이 이래요. 뿌리가 이렇게 다 붙습니다. 우리 고객님들 다 이렇게 사이즈 엄청 큰 화분 있었네. 얘는 뭐요? 얘는 또 잎꽂이가 된 거예요. 뭐요? 볼까요? 루신다. 루신다도 우리 고객님들 참 생소한 이름이죠. 얘가 예전에는 진짜 제가 이 아이 그냥 이 영상 안 하고 막 판매하고 할 때는 이색 포트에 2,000원짜리도 팔아봤던 아이가 이 아이예요. 외두 얼굴 있죠. 근데 지금은 귀한 아이가 됐어요. 보이질 않아? 뭐 보여야지. 어머 얘 부러지겠다. 얘 분리되겠다. 얘 간신간신하게 심어놨나 보네. 근데 어쩜 얼굴이 이렇게 돼버렸냐. 간신히 붙어있네. 아예 뜯어 그냥. 자 1년 동안 그래도 다음 달 되면 1년인데 아니 도대체 왜 뭐 큰 거야. 자 보시면은요 우리 미소태에서 뿌리는 이래요. 와 근데 이건 뭘 못했냐. 프리트우먼이 물도 어지간히 안 줬거니와. 자 요거 자르겠습니다. 잘라야지 뭐. 이거 달고 있으면 뭐해. 그냥 돌아다니는 우리 그 유기견 애들 간 저기 뭐야 그 노숙하는 애기들 같네. 다육이들 아니 다육이랜다 저기 뭐야 강아지들 강아지 그 털 자르기 전에 미용해 주기 전에 얘도 미용해 줘야지. 잘 잘라주고요. 다 뜯어 그냥 깨끗이 뜯어 깨끗이. 얘도 분리됐어요. 자 분리된 애는 잡고 이제 또 얘 모양새도 이상해. 웬일이야. 그렇게 이쁜 애를 심어놨던 건 아니네. 자, 여기 있어, 너. 여기 있고. 자, 요거는, 자, 이제 꺼둬서 숯불은 또 써야 돼요. 그래서 여기다 좀 부어놓고. 자, 또 숯불은 걷어서 써야 되니까요. 그리고, 자, 깔망도 여기서 나오는 애 여기다 또 다시 재활용하고. 그 다음에, 얘는 작년 9월에 심었더니 참 어지간히 못 키웠다. 흙은 보실보실하네. 그러니까 화분을 그냥 넘치는 수용에 심었을 텐데도 그러네. 11.5cm.
그러니까 어지간히 크나분에 심었던 거예요. 화분이 다 크네. 그러니까 이 다육이가요 얼굴이 쪼매내지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. 이거를 반복을 해야 돼요. 우리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이거 반복 안 할 수가 없어요. 저도 요즘 지금 우리 매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돌아서면은 다시 또 자체가 열 몇 달이라 하잖아요. 돌아서면 다시 또 그거를 반복을 해서 분갈이를 또 해야 돼요. 자, 요렇게 하고 요거 좀 놔두고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털어볼게요. 참 어지간히 자세히 봐야 이 좀 이제 또 뭐가 있는지 여기 혹시 깍지가 있는지 자세히 또 봐야 되니까 요렇게 얘가 원래 우짜란 애가 아닌데 아마 저는 이 키핑장에서는 우짜라는 아이가 아닌데 이게 집에서는 잘 우짜라요. 맵이나 금이나 맵이나가요 엄청 우짜라는 아이거든요. 근데 아유 몸에 지저분한 거 난리도 아니요. 이 밑에 하엽 한 번도 안 떼어줬어. 세상에. 야, 이 지금 여기가 보면은요 위에서만 물을 뿌려가지고서 물을 좀 주겠다고 뿌려갖고 지금 하엽이 촉촉해요. 촉촉한데 하엽이 지저분한 거 있잖아요. 하엽이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.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통풍이 됐을 거며 얘가 아유 나부터도 크기 싫겠다.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 속을 세상에 좀 깨끗이 좀 해주고 키울걸. 이런 애가 한둘이 아니에요. 정말 이렇게 귀신같이 하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. 너무 막 산발하고 있고 하엽 잔뜩 있고 못생겨 갖고 있고 참 말도 못합니다. 얘 안 떨어뜨리려고 지금 제가 잘 잡고 있는데 요 옆에 자꾸 부러질라 차라리 물을 주지 말지. 이걸 물을 왜 줘갖고. 근데 아까 물 줬어도요 우리 고객님들 제 흙 털 때 보셨지만 물이 그렇게 촉촉하게 젖어있게 주질 않았어요. 그건 왜 그러냐 화분을 그냥 화분 테두리까지만 넣었다가 뺀 거라서 그래요. 그냥 그게 저한테는 물 주는 방법이에요. 겨울에요.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필요하고 더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얼굴이 완전히 얘는 물 안 주면 죽겠어 그런 아이들은 조금 담가 놓고요. 집에서도 거의 담가서 물 주고 있어요. 안 그러면 안 펴져요. 얼굴이 살아나질 않더만.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위에서 찔끔찔끔 물 주시는 분들 있죠. 그 뭐야 그 뭐 들고 주는 거 있잖아요. 그 케찹통 같이 생긴 거. 와 저는 그걸로 물 줄 때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. 우리 언니들 아니 우리 언니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다. 근데 저는 그렇게 주는 것보다 그냥 한 번 줄 때 그냥 푹 주는 거 그냥 넣었다가 테두리까지 넣었다가 빼는 거 차라리 그렇게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그거는 다 키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그러느니 저러느니 하고 얘기는 안 해요. 근데 다 방법이겠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찔끔찔끔 주면은 나중에 꼭 탈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찔끔찔끔 주는 방법은 좋지가 않아요. 어미 근데 얘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? 어우 지저분해. 못 봐주겠네. 그리고 이 맵이나 같은 경우는 하엽이 원래 잘 떨어지는 애인데요. 얘가 지금 물에 젖어 있어요. 좀 살짝 젖어갖고 제가 아이고 물 준다고 세상에 위에서 호스도 또 뿌린 모양이에요. 보니까 그래놓고 털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젖어가지고 이게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. 아우 지저분하다. 어디 볼까요? 조금 깨끗해졌나? 여보세요. 이렇게 하엽도 지저분해. 관리가 안 된 애들은 보면은 하엽도 너무너무 지저분해. 아우 얘 속 시원하겠다. 속에 이렇게 해줬으니 얼마나 시원할까. 속을 지금 하엽을 다 떨어졌어요 제가. 자 이제 여기서 더 뛰면 아마 이제 분리가 일어날 거예요. 제가 아마 분리 일어나면 그리고 뿌리는 상태 보니까 괜찮습니다. 지금 뿌리가 전부 다 잘 살아있어요. 예쁜데 생얼도 섞여갖고 색깔도 제대로 나네. 맵이나가 원래 이런 색감이 납니다. 우리 고객님들 지금 요 계절에 이렇게 핑크 핑크한 색감을 내줘서 아주 예쁜 아이거든요.
제가 이제 얘를 좀 심어줄게요. 여기다 심으면 예쁠 것 같아. 얘는 여기다가 조금 더 낮은 화분에 심어도 되는데요. 일단은 이 입구 사이즈 화분이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다 넣었거든요. 조금 더 좁으면 좋긴 할 텐데. 그냥 들어가. 어차피 화분도 짝짝이고. 화분 짝짝이 진짜 많아요, 저. 이게 다 막 따로따로. 이렇게 지금 화분이 아까도 지금 금방 난다다 해본 두 개 나온 거잖아요. 사이즈 큰 화분이. 이렇게 요즘 화분 파서 큰데 심고 작은데 심고 하니까 막 화분이 계속 나옵니다. 자, 화분을 다음에 날 잡아서 그냥 중고로 팔아야 돼요. 날 잡아서 팔아야지. 우리 가을에 매니아 언니들 한 번씩 팔듯이 그냥 그렇게 팔든가. 우선 쓰면서 분갈이를 해줘야 되니까요. 제 거 아이들 파갖고 저 화분 나온 거 있네 그러면 거기다. 저도 계속 새 화분에다가 막 심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. 또 매비나금이 이렇게 깜찍하고 예쁩니다. 이 계절에는 얘는 진상짓도 안 하고 예쁜데 여름에만 조금 날씨가 완전히 더울 때는요, 약간 그 지 몸에 있는 물에서 이 아이가 물이 차가지고서 한 얼굴이 막 얘는 생장점부터 좀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보낸 애가 있긴 한데, 매비나금 같은 경우는 금은 오히려 저는 더 낫더라고요. 근데 매비나도 물 바짝 말려서 키우면 괜찮아요. 자,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, 이 루신다가 지금 망가져서요. 여기도 부러졌네요. 여기 한번 잘라볼까요? 괜찮네요. 핑크핑크하게 나오네요. 자, 핑크핑크하게 나오니까. 자, 요렇게, 요것도 다 뜯어. 그냥 어차피 요 깨끗하게 뜯어. 뜯고, 자, 요렇게 붙일게요. 얘는 또 큰 얼굴이 앞으로 오게 해야 되나? 좀 부담스럽긴 하다. 나는 왜 이렇게 큰 얼굴이 싫은지 몰라. 얼굴이 너무 커. 잠깐, 뒤로 가, 너. 부담스러워, 얘. 약간 요렇게. 그래서 요즘 제 거 계속 이렇게 뽑아서 심고 다시 하고, 아니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. 우리 고객님들도 그러고 있잖아요. 지금 우리 키핑장에 계신 언니들도 그러고 하고 지금. 근데 요 작업하기가 딱 좋은 계절이에요, 지금이요. 그리고 뭐 분갈이 철이 있네 없네. 분갈이 철 없어요. 왜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지 아세요? 이제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 가지고서 얘들이 우리나라 날씨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요. 그게 뭐 잠자고 어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저 여름에 두드리 분갈이 하는 애들도 얼마나 잘 사는데요. 여름에 두드리 분갈이 하지 말라고. 뭐 분갈이 해는 애들 잘만 살아요. 그리고 또 뭐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그렇고 저 분갈이 하지 말라 할 때 막 창 분갈이 많이 하잖아요. 아유 얘들 잘만 살아요. 다 살아있어요. 오히려 분갈이야 하지. 그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분갈이 하지 말라고 할 때 분갈이 하는 애들이 더 잘 살아있어. 가만히 보면은. 고집 피우고 분갈이를 해서 그런지. 근데 제 방식대로 키우는 거죠. 뭐 내 자식이니까. 근데 별 탈이 없더라. 그 말이에요, 저는요. 뭐 여름에도 두드리 분갈이 했는데도 별 탈 없었고, 그 물 주는 방법 때문에 달라서 그런 거지 내가 물을 언제 어떻게 주느냐가 다른 거예요. 우리 고객님들 그거. 어머 얘 안 들어갔어. 어떡해. 아 이제 봤어. 어떡하면 좋아. 잠깐만 너 어디로 들어갈래. 있어봐. 부러질 것 같은데. 여기다 구멍 내놓고 자 여기 들어가자. 미안해. 아우 너 그냥 까먹었어. 내가 잊어버렸잖아. 그래 이렇게 하면 조금 맞다. 이렇게 하고 여기가 조금 더 눌러주고. 자 이렇게 해서 눌러주고요. 마살 좀 눌러주면 돼요. 자 손이 안 들어가면은 핀셋으로 누르시면 돼요. 핀셋으로 마살 조금 넣어서 편안하게 눌러주세요. 이렇게. 그래도 얘네들은 뿌리가 있어서 좀 나아요. 뿌리 없는 애들은 정말 움직여서 활착 속도도 더디고 하는데 뿌리가 있는 애들은 활착도 잘 해요. 근데 요즘은 추워서 조금 더 돼서 그런 거지.
뭐 잠자고 있는 애 깨우지 마라, 잠자고 있는 애 뭐 하지 말아라 막 그러는데,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. 저는 그런 거 저의 분갈이는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냥 저는 제 방식대로 제가 하는 거라 저는 크게 그런 걸 따지지 않는 사람이에요. 그냥 근데 제가 지금 1년 작년 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작년 겨울에도 계속 분갈이 하고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여름에도 분갈이 안 한다는데 저는 여름 분갈이 다 해서 우리 고객님들 계속 보셨잖아요. 제 거 여름에 분갈이하는 애들도 막 그 이름표 있고 다 그러잖아요. 잘만 살잖아요. 잘 살아요. 그냥 그거는 누가 하지 말래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. 에이 뭘 내 마음대로 키우면 돼요. 그냥 내 편한 대로 키우면 되지. 그치요? 제가 그냥 어려운 회원님들 그럴 수 있어요. 좀 오래되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. 이게 오래되신 매니아님들이 가끔 그러세요. 뭐야 쟤는 분갈이를 왜 지금 안 해야 되는데 잠자고 있는데 분갈이하고, 뭐야 지금 물 안 줘야 되는데 왜 물 주고 막 그러시잖아요. 아유 그래서 얼굴 봐가면서 주면 되고 얼굴 봐가면서 분갈이하면 돼요. 자 예쁘다. 어우 예쁘면 만족. 이렇게 해서 아까 귀신같이 큰 화분에서 너무 웃기게 하고 있었잖아요. 너무 웃기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예쁘구만. 어미 나 우리 언니한테 자랑해야 되겠네. 아까 얘 귀신처럼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귀신 아니네. 너무 예쁘네. 너무 예쁘다 너. 칭찬해줘야지. 얘가 루신다인데 우리 고객님들 이렇게 루신다는 핑크핑크하게 색감이 들어오면서요 약간의 그 로라나 그런 아이들처럼 색감이 들어옵니다. 예쁜 아이입니다. 참말로 로라 그 다음에 또 얘랑 비슷한 애 있는데 아 피어리스 걔도 그렇고요. 저 피어리스도 참 좋아하는데 요즘 피어리스도 구경도 못합니다. 자 그리고 요거는 매비나금 생얼이 좀 섞여갖고 제가 작년 9월에 식재를 해놨네요. 9월 16일날 식재했던 아이 자 재식재 했고요. 그 다음에 누신다 작년 2월 10일날 그러니까 23년 2월 10일날 자 좀 있으면 이제 얘는 1년 돼가는 누신답니다. 자 1년 돼가는 누신다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놨습니다. 어쩜 이렇게 애들이 나이가 먹으면은 못생겨지는지 그래서 꼭 엄마 손이 필요한지 나이가 먹으면 엄마 손이 사람은 엄마 손을 떠나서 조금 이제 독립을 해서 잘 크잖아요. 얘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엄마 손이 더 필요한 애들 같아. 그래서 손질을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우리 고객님들 이 아이는 뿌리를 긁어내는 정도였기 때문에 일주일 있다가 물 주고요. 뭐 저는 아까 루신다 같은 경우는 조금 잘라낸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일주일 있다 물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풀투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깜깜해졌어요.